대한민국 이제 제 또래 청년들의 파일은 뭐 푸르나 당나귀. 야 아니 글쎄 얘는 인턴십 빨아서 다운이 끝났다네. 님들 저장 장치가 망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씩 에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고지식 시리즈의 오늘 주제는 어떤 분이 토렌트를 쓰면 저장장치가 금방 망가지나요? 라는 댓글이 있었고, 아 단순하게 토렌트가 저장장치 수명과 관련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냐 에 대해서만 영상을 만들려다가 점점 이렇게 살이 커져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토렌트가 뭔지,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와 토렌트와 관련된 각종 소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토렌트 프로그램인 빅토렌트는 그 유명한 그 P2P 방식을 이용해서 파일을 공유하는 정책이죠. P2P는 피어투피어 방식입니다. 피어가 이제 한국말로 친구라는 뜻이니까 친구가 친구에게 방식인데 2를 이제 숫자 2로 바꿨네요. 멋있어요. 쿨하네요. 이 P2P 방식이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보통 뭐 인터넷이나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그 온라인 게임류 대부분은 서버를 두고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들이 서버와 통신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구글 서버한테 가요. 똑똑똑, 저기요, 저 구글 들어가려고 하는데 웹사이트 내용 좀 보여주시죠 하면은 구글이 야 사용자 왔다 내용 보여줘 하면은 구글이 구글 이미지를 샥 보여주고 이용할 수 있게 하죠. 혹은 게임을 하다가 몬스터를 딱 때렸어요. 그러면 어떤 스킬로 어떤 몬스터를 때렸다는 정보가 서버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버는 야 이 무기로 얘를 때려? 맞는 모션 3 아니 4로 하고 피 반 정도 깎아서 화면에 보여줘라 하면은 유저 화면에 피에 있는 모션 4를 하고 피가 반이 달아있는 몬스터가 있는 거죠. 이게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의 구조입니다. 보통 24시간 켜져있는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들이 서버와 통신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겠죠. 건이님, 그럼 게임 안에서 유저끼리 귓속말로 대화를 하는 건 P2P 방식이 아닌가요? A라는 유저가 B유저에게 귓속말을 보내요. 그러면은 A는 귓속말 정보를 먼저 서버한테 보내게 되죠. 그럼 서버에서 이 메시지가 이제 욕설이 있는가 혹은 받는 B유저가 온라인 상태인가 다 확인한 뒤에 B화면에 노출되는 거죠. 여전히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는 모든 사용자들의 요청, 즉 힘든 일들을 서버 혼자 처리해야 돼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서버에 동시에 요청을 보내면은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토막 상식으로 이제 악의적으로 동시에 한 서버에 많은 요청을 보내는 걸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버가 이렇게 힘들어하게 되죠. 그러다 문득 억울해서 생각을 해요. 야, 그 한 명의 서버가 천의 일을 하는 것보다 천 명의 개인이 일씩 일하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서버가 오랫동안 고민을 한 뒤 이제 사용자들을 이제 한 대 불러서 얘기를 하죠. 님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엔빵 하시죠. 그래서 나온 게 P2P 방식인데 N빵 방식의 P2P는 서버가 없어요. 뭐 중앙에서 뭐 이것저것 중재해주고 관리해주고 하는 책임자가 없다는 말이죠. 유저들끼리 미리 규칙에 따라서 이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통신을 하고 파일을 주고받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이렇게 분산되니까 야 이거 속도도 꽤 잘 나왔던 거죠. 오케이, 그럼 P2P 방식이 이제 뭔지 알았다. 그러면 토렌트가 P2P 방식으로 통신을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이제 제 또래의 청년들의 P2P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 갈게요. 예전부터 P2P 방식의 파일 쉐어는 자연스럽게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었죠. 2000년도 초반 제가 중학생일 때는 뭐 음악을 듣는다, 뭐 다운을 받는다 하면은 무조건 소리바다였죠. 좀 이제 인싸다 싶으면 이제 그 윈앰프 같은 멋있는 걸 썼고요. 이 소리바다도 음악을 P2P 방식으로 유저들 간에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뭐 파일은 뭐 푸르나 당나귀, 뭐 파일구리, 뭐 이런 것들이 제 또래들한테는 좀 더 익숙할 텐데 이것도 P2P 방식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뭐 음악이나 뭐 음악 저작권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이 좀 미약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 저작권법이 대폭 개정이 되고 P2P 회사들은 막 법적인 소송을 막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000년도 말에는 대부분 P2P가 폐쇄가 되거나 저작권을 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힘들게 유지가 됐던 거죠. 그 사이 예전에 나왔던 비토렌트라는 애가 갑자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고 2009년도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해져서 전 세계 모든 인터넷 트래픽의 30%에서 50% 정도를 토렌트가 차지한다 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었죠. 빅토렌트가 이 P2P 시장에서 어떻게 최강자로 군림을 하였는가? 애는 두 가지 대표적인 강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인기가 많은 파일 요구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P2P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 먹튀 현상을 아주 잘 방지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지금부터는 이 토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진짜 토렌트가 저장장치의 수명을 줄이는지에 대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지금부터 토렌트를 설치하는 과정부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빅토렌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토렌트 클라이언트가 되겠다는 서약서를 다운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빛은 컴퓨터 데이터의 가장 단위인 비트와 급류를 뜻하는 토렌트가 합쳐진 이 나도 그 인터넷 세계에서 오가는 그 무수한 급류 물살 속에 일조를 하겠다
서약을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를 골라서 다운받아요. 여기서부터는 많은 옵션이 있어요. 뭐 광고가 없는 뭐 큐 비토렌트, 뭐 플러그인이 많은 뷰즈, 뭐 작고 가벼운, 뭐 제일 유명하다고 알려진 뭐 유토렌트 등 이 중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서약서를 골라 다운을 받고 서약을 합니다. 위에 것들이 다 토렌트 정책을 따르는 소프트웨어들인 거죠. 설치를 하고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은 이제 준비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한 파일을 이 비트의 급류 속으로 공유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알고투게더 코딩 영상을 하나 공유를 하고 싶죠. 크기는 예를 들어 100MB라고 해볼게요. 이 영상을 공유하려면은 토렌트는 그 영상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게 되죠. 예를 들어 100MB의 영상을 1MB씩 100조각으로 쪼갰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조각은 또다시 블록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25MB짜리 블록 4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torrent라는 마지막 편지를 남깁니다. 이 파일을 받는 이에게 내가 이 파일을 어떻게 조각냈어, 이 토렌트의 주인은 나하고 위치는 여기야 등의 정보가 담긴 .torrent 파일을 생성하게 되죠. 나는 이제부터 이거를 공유하겠다. 완전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시드 혹은 시더라고 합니다. 완전체 파일을 가지고 배포하는 배포자를 의미하죠. 그 다음 .torrent 파일을 친구들한테 주면서 공유를 해주는 거죠. 야 이거 봐봐 리얼 꿀잼. 그러면 또 다른 토렌트 클라이언트들인 친구들이 다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면은 뭐 이 파일 안에 담겨진 정보를 읽고 뭐 이 파일은 어디 IP에 있는 어떤 파일이구나,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구나 정보를 얻게 되고 이 블록들 안에 있는 피스들이 잘 살아있나 확인한 뒤 오케이 다운로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리처가 되는 거죠. 피어들의 상태는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어떤 파일에 대하여 다운받고 있는 상태인 리처이거나 완전히 다운받고 배포 중인 시더이거나. 그 이후 세 명이 동시에 파일 다운로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얘는 뭐 첫 번째 블락, 얘는 두 번째 블락, 얘는 뭐 세 번째 블락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시드는 업로드 중입니다. 각각 한 블록씩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시드와 위치가 가까워서 통신이 원활했는지 파일 다운로드가 끝났고 리처에서 어느덧 든든한 시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랑 비슷하죠. 하지만 이 다음 이 두 명의 친구들이 다음 블록이 살아있나 이 시드한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시더가 야 이거 내 친구 A라는 애한테 한번 보내줬는데 야 아니 글쎄 얘는 인터넷이 빨라서 다운이 끝났다네 크크크크크 걔 주소는 여기야 하고 보내줍니다. 엔빵하자 이거죠. 이때부터 P2P의 힘이 발휘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최초의 배포자로부터도 다운을 받고 새로운 시드한테도 받고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떤 시더든 간에 자기가 필요한 블록이 온전을 하면은 그냥 다운로드 요청을 보내버려요. 그러다가 금방 4명이 다 완전한 파일이 생겼고 4명의 시더가 생겼습니다. 이 친구들이 각각 이제 시드가 되어서 이 건이 알고투게더의 코딩 영상을 이제 전세계로 공유할 준비가 끝난 거죠. 어? 잠시만요. 근데 이 친구가 파일을 다 받고 먹튀를 했어요? 리처가 시더가 된 이후 바로 토렌트 파일을 삭제하고 튀었어요. 나 건이 코딩 영상 봐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라 이거죠.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피어의 상태를 리츠 혹은 리처라고 했는데 사전적 의미로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거머리인데요. 자기가 다운로드만 받고 쓱 빠지는 애들, 소위 먹튀 애들을 가리키는 말로 리츠라는 말이 시작이 된 거죠. 여기서 비토렌트의 장점 두 번째, P2P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 먹튀 현상을 아주 잘 방지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가 여기서 발동이 됩니다. 이 비토렌트는 먹튀 스코어를 계산하는 초킹 알고리즘, 한국말로 하면은 먹튀 초크슬램이죠.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는데 토렌트에는 최대 4명한테 동시에 업로드가 가능하다라고 숫자가 정해져 있죠. 만약 다수의 피어가 다운로드를 요청을 한다면은 내가 업로드 해줄 4명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초킹 알고리즘을 써서 4명을 선정하게 되는데 만약 한 놈이 업로드 다운로드 비율을 봤을 때 업로드 비율이 현저히 낮으면 소위 먹튀면은 우선순위에서 제한이 되거나 다운로드가 제외가 되는 거죠. 암튼 이제 시드가 이제 3명이 생겼고 이제 다 토렌트 파일을 누가 또 얻어서 다운로드를 시도해요. 그러면 최초의 유포자 트래커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야 너 그 좋은 영상 그 있다던데 그 나도 좀 줘라. 그러면 최초의 유포자가 아 오케이 알았어, 하지만 내가 처음에 몇 명한테 나눠줬는데 얘네 주소도 같이 보내줄게, 혹시 얘네가 너랑 좀 더 가까워가지고 다운 속도가 빠르면은 얘네 걸 이용해라 해서 걔네들 주소도 같이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다운로드 하는 애가 이 받은 시더들의 주소에 접근을 해서 이 블록들 안에 PC가 다 온전하게 있으면은 동시에 다운로드를 시도하는 거죠. 얘네 셋은 이제 시더 역할을 하면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업로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P2P 방식, 토렌트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P2P도 알았고 토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았다. 그럼 여기서 댓글 다신 분의 질문을 떠올려보면은 저장장치가 망가지나요? 네 취약합니다. 하드디스크보다 SSD를 이용했을 때 훨씬 더 상황은 나빠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일을 들고 있는 토렌트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고 있으면은 시더로서 업로드를 몇 번 해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드디스크도 물론 타격이 있겠지만 뭐 하드디스크는 보통 뭐 몇 년 쓰니까 죽더라 수준인데에 비해서 SSD는 SSD의 특성상 P사이클이라고 하는 출력 횟수 제한 숫자가 있어요. 이 경우에 이제 머리 아파
복잡해지는 거죠. 뭐 업로드 다운로드를 하다 보면은 뭐 수십 수천 피스로 된 파일을 각각 받아서 합치고 뭐 해야 되는데 SSD는 정신 못 차리죠. 그렇다고 뭐 토렌트를 하면은 무조건 저장 장치가 뭐 사망을 한다 뭐 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좀 헤비하게 사용하면은 하드디스크로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SSD는 아예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뭐 다운받자마자 다 토렌트 파일을 삭제하고 토렌트 내에서 삭제를 해서 더 이상 시더 역할을 안 하겠다, 업로드가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내 저장 장치의 수명을 줄지 않게는 할 수 있으나 토렌트만의 알고리즘으로 필터가 돼가지고 거머리로 낙인 찍히게 되고 점점 다운로드 속도가 제한이 되죠. 두 번째, 건이님 토렌트는 불법인가요? 토렌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뭐 P2P 방식을 이용하여서 뭐 파일을 공유하는 정책, 뭐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로 다루어지는 파일들이 이제 뭐 저작권법에 걸리는 영상, 뭐 소설, 뭐 음악 등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불법 컨텐츠에 대해서는 뭐 올리는 것도 내려받는 것도 불법이죠. 건이님 토렌트가 바이러스나 해킹에 취약한가요? 일단 P2P 통신 자체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중앙에서 책임 관리하는 서버가 없기 때문에 유저 간의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P2P 구조상 나쁜 마음을 먹고 해킹 파일을 뭐 진짜 파일인 것 마냥 흉내를 내서 공유를 해버리면은 야 이거 뭐 믿음으로 가는 장사인데 바로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죠.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꼭 신뢰가 높은 토렌트 파일을 내려받아야 되죠. 네, 여기까지 토렌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렌트에는 항상 뭐 바이러스, 뭐 저작권, 해킹 등 안 좋은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 토렌트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뭐 토렌트를 추천, 사용, 권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공학자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토렌트와 같은 P2P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장장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그럼 고지! 쓱!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